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서 보내주신 초가성비 27인치 모니터 CM2710 제품 같이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뷰에 앞서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카메라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모니터 사면은 모니터 암을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예, 네, 저는 받았죠. 네. 그런데 요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요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죄송하지만 이벤트가 끝나 있을 거예요. 네. 영상을 통해서 요 좋은 이벤트를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 리뷰를 시작을 해보죠. 리뷰할 일반적인 항목은 뒤에 소개드리고, 딱 키포인트 두 가지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당 모니터, 카멜 CM2710 제품은 초무결점을 지원합니다. 초무결점이 뭐냐? 무결점이면 무결점이지. 일반적으로, 모니터 제작사들이 무결점이라고 얘기할 때그 무결점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네, 명점, 암점, 개수 혹은 위치에 따라서 무결점이긴 하지만 암점, 검은 점 하나는 OK라고 얘기하는 업체도 있고 두 개까지 OK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이 명점, 밝은 점 있죠. 밝은 점의 위치가 구석지에 있으면 이것도 OK. 무결점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무결점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카멜 CM2710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명점이 됐던 암점이 됐던 하나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네 보장을 해줍니다. 한 달이 내 발생을 하면은 모니터 통째로 바꿔주고요.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발생을 하면은 패널을 바꿔줍니다. 어마무시한 정책이죠. 정말 정말 그 무결점, 초무결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다.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니터 사양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제품 15만 원이에요. 네. 27인치에 15만 원 제품. 자, 다 나와 들어가서 한번 필터 걸어 보세요. 이런 가격대 나오기 힘듭니다. 네. 적어도 10만 원 후반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당 제품 15만 원 구매를 할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두 번째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FHD를 지원하고요. 베젤이 되게 얇아가지고 어디에나 잘 맞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패널 같은 경우는 VA 패널을 사용을 해서 명암비가 4000대1로 엄청 좋아요. 플러스 광시야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지연율, sRGB 같은 경우는 100%를 지원. 네, 인터넷 컨텐츠 소비 혹은 만드는데, 네, 사진, 영상 편집하는데 충분한 색지연율을 갖고 있습니다. 헤르츠 같은 경우는 75Hz로 일반적으로 쓰는 60Hz 대비 15Hz 더 높은 값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반응 속도는 4ms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니터가 갖춰야 될 사양은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초무결점을 지원하고, 그와 동시에 1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가성비 맞죠? 가성비 인정. AS의 경우 2년 무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전국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2년 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느냐? 첫 번째, 사무용. 좋아요. 사무용. 아, 넘치는 사양이죠. 두 번째, 영상 감상용. 아, 충분해요. 예, 명암비 좋고, 색지연율 좋고, 그리고 세 번째, 무언가, 예, 크리에이팅을 하고 싶으신 분, 예, 영상 편집, 사진 편집. 다만, 그 해당 부분은 캘리브레이션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캘리브레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눈에 맞게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악플 달릴 수도 있긴 한데, 100분의 1초까지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게이밍용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롤 하는데 솔직히 느려서 프레임렛이 느려서 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손이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지한 2주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대만족이에요. 진짜 짱짱. 네. 15만 원에 해당 제품, 요런 퀄리티에 있는 제품, 심지어 전 이제 암까지, 모니터 암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꿀이긴 한데, 아, 카멜 다시 이벤트 해주면 안 되겠나요? 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